이런 거. 이 쇠파이를 던지는 거, 이거 사람, 예? 이게 눈에 맞으면 이게 실명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건데. 예, 또 시대가 이런 쇠파이를 던지고. 여러분, 이거 맞으면 이거 사람 죽습니다. 실제로 어제 한 신문사 기자가 시위대 쪽에서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 탄압하면서 뒤를 사람 죽여가면서 앞으로는 평화의 재단 올림픽을 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애들 예, 이렇게 뭐 항상 소란이 있었고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해 갑니다. 통화 봉송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통화 봉송 주자들도 속속 입장하고요. 분위기는 무섭게 풍겨워지는 듯해 보입니다. 이번 그 통화 봉송을 통해서 정말 중국 베이징 올림픽 자체가 정말 뜻깊은 그런 세계 평화의 재점으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통화는 드디어 출발이 됐습니다.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시청까지 약 24km의 대장정을 80여 명의 주자가 늘어서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같이 뛰고요. 중국 운동객들 사이에 경찰의 호위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위, 반대 시위 역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경찰에서도 만반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번에 무려 이 경찰 역력이 3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이 투입이 됐는데요. 성화봉송 주자 옆 그 마라톤 공원에서는 경찰들도 뛰고 경찰 창도 뛰고 3중, 2중, 3중으로 보시는 것처럼 성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대단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후 2시 55분경 철든 백윤 씨가 뛰고 있는 순간 어지자가 뛰어들고 경찰에서 바로 제지가 됩니다. 바깥으로 위기를 한번 넘겼고요. 하지만 여기서 엄하게 시위대와의 싸움이 붙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장을 놓치 없었던 봉송길. 자, 끝났어요. 예, 잠깐 좀 앉아계세요. 잠깐 좀 앉아계세요. 예, 예. 한국사 북성 전제전! 이렇게 잠시 멈췄던 길을 청와봉성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여 끝에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성화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시청 목적지를 앞두고 하지만 또 중국 응원단 사이에서 또다시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으로 생활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행동을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녁 7시경 서울시청 앞 광장입니다. 성화가 무사히 이곳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성화 봉송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민을 남겨준 것 같습니다. 네, 평화 그리고 화해, 화합 이런 올림픽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성화 봉송인데 양측의 의견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는 것, 성화 봉송 자체를 보는 눈이 주만 않군요. 성화 그 봉송에 쓰이는